노예 24기 중에서 귀찬입니다. 귀찬은 길이가 짧아 단찬이라고도 불리며 군의 이동 시 귀찬수가 진의 이동을 담당하였습니다. 깃발이 달려있어 부대를 구분하고 신호를 보내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This is the guitar. The guitar is also called a short spear because it is short. And the guitar-su was in charge of moving the formation when the army moved. It was also used to distinguish between units and send signals because it had a flag attached to it. This is the Chang Chang. At 4.6 meters in length, Chang Chang is the longest spear and was used in battle formations and against cavalry. (제21대) 정조대왕이 편찬한 무예도보 통지에 수록된 24가지 무예를 가리킵니다. 무예도보 통지는 실학자와 당시 무예교관이 공동으로 집필한 것으로 지상무예 18기, 마상무예 6기 등 총 24가지의 무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예 24기는 한국 무예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무예까지 재해석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정조대왕에 의해 확립된 무예 24기는 실제 전쟁을 통해 검증되고 재현되는 조선 후기까지 중앙군은 물론 모든 군영에서 훈련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예 24기 중에서 쌍검입니다. 쌍검은 일반적인 검보다 짧은 두 개의 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공격과 방어가 자유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This is 쌍검, also known as the three swords.
are shorter swords that allow for versatile attacks and defenses in confined spaces.월도입니다. 월도는 한라리 초승달을 건넸다고 해서 월도라고 부르며 자루가 큰 장대였어. 전투시에 칼을 승배하기에 매우 활용적이었다고 합니다. This is Woldo, named for its crescent-shaped blade. Woldo is a long sword with an extended handle, effective in sword combat. 이번 순서는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장창 찌르기 체험입니다. 앞선 시험에 사용되었던 장창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대나무를 찔러보실 수 있습니다. 체험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의 무게가 무겁고 위험하기 때문에 어린이 친구들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장창 찌르기 체험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증검대기 시연이 이어집니다. 끝까지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전통 무예는 우리 역사와 함께 이어져 내려온 한민족의 문화와 어리담긴 고유의 몸짓이며 한국의 전통 무예인 무예 24기는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명에 의해 당대 실학자인 이덕무, 박재가와 최고 무인이었던 백동수에 의해 편찬된 무예 도보통지라는 종합 무예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조선, 중국, 일본의 무예 정수만을 뽑아서 구성된 무예 24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무형의 전통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Thank you.
선보인 새물놀이 공연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